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이 만약 우리를 바꿔놓아야 한다면 뭘 바꿔야 되는 거 아니?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으로 드러난다 이 말이야. 교회가 왜 교회답지 못하고 예배가 왜 예배되지 못하고 왜 주의 백성이 주의 백성답지 못하냐? 다른 거 없다 이 말이요. 복음이 슬쩍 거슬리고 지나갔어. 복음이 우리의 약간 가난한 걸 조금 바꿔놨다. No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진정으로 능력으로 역사하려면 다른 데 역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까지 여러분의 중심 나라고 말해왔던 여러분의 중심 존재가 이게 복음 앞에서 완전히 주님의 십자가 부활은 2000년 전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실제로 주님의 죽음이 실제로 일어나고 실제로 주님의 부활이 일어날 때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할 때 우리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야. 이런 내가 변해야 우리 가정이 변해요. 이런 내가 변해야 이 민족 변한다 이 말이야. 아멘. 그래서 교회는 종교 집단이 아니야. 여기는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었다 이런 의미다 이 말이야. 우리는 불러냄을 받은 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옛 우리가 주인 되었던 나의 이 비극적이고 내가 하나님 주인인 걸 밀어내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나의 병든 자아의 왕국에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께로 구별되어 불러냄을 받은 물이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럴 때 복음의 능력이 바로 나 죽고 예수 사신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드러날 때 이때 복음의 능력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냐고 단순한데 이건 오고 오는 세대에 여러분이 내가 내 내면이 얼마나 소망없고 이 내면이 얼마나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바뀌어질 수 없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우리가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려고 주신 복음이 바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8장 2절 3절 지금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읽어보는 겁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옛날엔 육체를 따라 나의 정욕을 따라 살던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삶 이걸로는 안 되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의 마음을 시험하사 주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역사적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오면 십자가 부활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인류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고도 분명한 결론은 여러분 인류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시작, 비극의 시작이 창세기 3장에 이미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스리고 정복하고 거기 땅에 충만하라고 주어주신 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뭐냐면 길게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소중한 특징은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어서 그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이미 살았다 하지만 실상은 죽은 것과 똑같이.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어오신 구원을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사람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사단이 선악과 따먹게 해서 하나님을 그 마음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너 이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 무서운 희대의 거짓말을 그대로 인간의 심령 안에 독처럼 뿌려놓고 인간 죄의 가장 근본적인 그게 바로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오만한 지성 이것 때문에 스스로 자멸을 하고 있고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감성 이게 얼마나 죄에 충만하게 죄의 유혹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자아는 성취해야 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단 한마디로 하신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어떡하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자아는 성취해야 될 자아가 아니라 이거는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져야 될 자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잃어버렸던 우리의 진정한 자아 하나님의 원형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입은 그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 아멘. 그래서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모든 그리스도 이단이 아닌 다음에는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 가장 공적으로 교회가 인정하는 절차가 바로 뭐냐면 공식 자기 신앙 고백이 바로 뭐냐면 세례 내지는 침례식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례 혹은 침례 받으셨습니까? 무슨 의미로 받으셨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진정 그게 여러분의 정말 여러분에게 일어난 진정한 고백이셨습니까? 이 사실만 우리가 그냥 간과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실만 그렇게 대강 스쳐 지나가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수많은 혼란을 끝냈을 텐데 이런 무기력한 모습에 교회의 이런 모습은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 너무도 안타깝고 너무도 기가 막힌 속임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로운 교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옛 진리 이 성경의 진리가 이젠 제자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세례를 받은 것이 예수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주님이 그 영광 가운데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바로 그 죽음이 곧바로 내가 당해야 할 나의 죽음을 고스란히 내 대신이 되게 하사 주님에게 그렇게 처리했다는 말은 나의 자아가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걸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아를 한 번도 부인해 본 적이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하고 내 죽음하고 아무런 연관 지어본 적도 없이 뭘 믿었다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무슨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야? 여러분 긍정적인 적극적 사고방식이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쯤은 분별을 하고 사셔야죠. 똑똑히 분명히 들어두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란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정이 의심스러웠고 달랑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해석하니 로마서 4장을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로마서 4장에 뭐라고 말하는지 믿음의 본질이 뭔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던 믿음의 본질이 뭔지 너무도 초등학생이라도 알아듣도록 헷갈리지 않도록 분명히 말했습니다. 믿음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 아브라함이 그 복음을 그대로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의 본질이 바로 뭐냐면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이어야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서 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이 구원을 그리고 주님의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 생명력 있고 그리고 현실적인 고백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지 않았다면 어쩌면 여전히 복음은 여러분의 관념 속에만 머물러 있는 복음일 수 있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된 때는 언제이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바로 내게 아니고 나에게서 나오는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나는 불가능하고 나는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루신 그 일을 인하여 주님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로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살아가신다는 걸 믿는 믿음 안에서만 나의 삶의 의미가 있고 나는 그 의식 안에서만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요. 이게 바로 본질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 죽고 예수 사는 이 믿음.
이 일을 이루시려고 주님이 그 놀라운 이 엄청난 불가능한 나하고 죄요 죄곧 나였던 그래서 나와 죄를 분리할 수가 없고 그리고 운명적으로 나는 개선할 수 없는 나의 불가능한 나의 존재적 절망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결론은 바로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리고 역사에 두 번 반복될 수 없는 기적에 파묻혀 죽을 만큼 기적을 날마다 보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이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어떻게 됐죠? 내면이 안 바뀌니까 고스란히 40년 내내 하나님 원망, 저주, 불평, 악독한 그 병든 자에 치여서 결국 약속의 땅 들어가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육신으로는 안 됩니다. 혈통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율법적인 노력으로는 니고데모가 하신 말처럼 너 거듭나지 않고는 너의 눈물겨운 연습으로 네가 율법 지키는 흉내를 낸다고 네 존재가 거룩하게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아멘. 아멘. 교리적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진리 앞에 여러분이 치열하게 서셔야 합니다. 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 그렇게 내 영혼의 이 위기를, 나의 존재의 위기를 변명 없이 깨닫게 되면, 여러분, 가장 율법대로 살았다고 하는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여러분, 이건 굳이 율법적으로까지 안 가도 인간 양심으로만 몸부림을 쳐봐도요, 바른 인간 양심으로만 해도 이런 건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어요. 어떤 종교든 간에 깊이 심취해서 자기의 내면 성찰을 하고 고민한 인간이라면 이 결론에 도달 안 할 수가 없어요. 원수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구나. 이 사실 정도는 양심만 가지고도 깨달아져요. 복음 말고도. 운동주라는 청년 푸르고 청청한 양심으로 살아보고 싶었던 젊은 청년 시인 운동주가 그의 서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 소리에도 나는 괴로워야만 했다.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이 시퍼런 양심의 그런 갈망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보려고 하니 입새에 스쳐가는 바람 소리 하나 해도 나는 내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존재적인 죄인. 여러분 진실하게 한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면 여기 이 중에 여러분 중에 그러면 여러분 자신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마 애쓴 만큼 깨달았을 거예요. 울어도 안 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닮고 싶은데 닮아지지라는 것 때문에 미치도록 고민하고 남들 다 칭찬하고 믿음 좋다고 말하지만 나는 알잖아요. 주님은 알고 보통 흔히 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미치겠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10년 만에 좌절을 겪은 거예요. 털썩 주저앉는 거죠. 나는 안 되는구나. 그때 주님이 저를 진정한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로 저를 끌어가신 거예요. 십자가로 저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지옥에서 천국 보내준 그런 십자가인 줄만 알았다가 이 십자가야말로 나의 존재의 가장 영원한 나의 원리이고 능력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나 죽고 예수 산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란 말이죠. 오 주님 이 진리로 우리를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절망을 우리의 모든 희망을 끝내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로서는 안 된다는 말. 최후의 선언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언제 십자가의 진리를 듣고 여러분 존재를 고민하면서 내 자신에 대한 절망을 죽음으로까지 난 이제 죽었구나. 난 틀렸구나. 난 이게 산 놈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는 전혀 불가능한 놈이구나. 이런 사실에 대해서 털썩 주저앉아서 그 죽음을 여러분이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안에 실제로 받아들였던 적이 언제냐 이 말이에요. 교리 공부한 거 언제냐 묻는 말 아니에요. 성령 체험 언제 했냐? 이거 묻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영적기도 했느냐? 묻는 말이 아니라 그냥 한 가지 묻고 싶은 건 여러분에게 언제 이 십자가의 죽음이 주님의 죽음은 여러분 감상이나 픽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적 객관적 실제 사건입니다. 가죽이 너덜거리도록 맞고
가시거니 여기 머리가 창에 찔리고 벌거벗겨서 완전한 죽음으로 죽어가시던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은 픽션 소설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존재 안에서 내가 지독하게 나 심지어는 예수님도 오직 나만을 위해서 이용해 먹던 이 끈적끈적하고 악독한 이 나의 병든 자, 내가 주인이 되었던 나의 이 인생에 대하여, 나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하여 여러분 언제 죽음을 경험했고 언제 그 절망을 경험했냐 이 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러셨어요? 여러분 신학을 얼마나 하셨느냐, 얼마나 대단한 이 복음의 논리를 책으로 지어냈느냐 이 말 묻는 게 아니라 이 말이요. 당신이 말 알고 당신이 아는 그 진리가 언제 여러분에게 실제가 됐냐 이 말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속아서 살아왔던 게 바로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나라고 지금까지 믿고 철석같이 여기고 살아왔던 여러분 자신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실제는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그 저주받은 병든 자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아 살아온 거죠. 역사적 객관적 실제로 십자가는 이미 우리의 옛자아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게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에게는 2000년 전이나 후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영원이라고 하는 건 2000년 전과 후가 없는 걸 영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의 현재로 우리의 이 병든 자아에 대하여 주님 편에서는 이미 복음으로 끝을 내놓으셨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우리 믿음 안에서 이게 실제가 아닌 거야. 여전히 나는 나의 병든 자아, 익숙하고 길들여져 있던 이 병든 자아가 나인 양 안고 먹이고 입히고 으르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이 병든 자아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죄의 종로를 타고 살았다 이 말이야. 심지어는 죄의를 하면서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죄의를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인정, 평판, 나의 오직 나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조차도 이용하는 이 기가 막히고 사악한 이런 병든 자아를 추구하고 살던 우리의 존재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복음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루신 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이 복음 앞에 치열하게 여러분이 서보시면, 그러니까 대강 듣고 나 감동받았네, 나는 영원히 죽을 민데 뭐 저희 청계직원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사형선고가 일어날 때까지 변명할 여지가 없이 나의 존재를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진리 앞에서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고 나는 이대로 하면 그대로 지옥이구나 라는 사실에 털썩 무릎이 꿇어질 만큼 거기에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을 때 이때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부활의 복음이 이때 들려지면 이미 알고 있었던 복음이지만 이 복음이야말로 진짜 복음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복음이야말로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니까 인생 존재를 완전히 바꿔놔버리는 겁니다. 세상이 더 이상 붙들 수 없는 사람, 세상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나 이제는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정죄할 것이 없나니, 없나니 이는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자기 자신에서 자유한 사람, 자아의 무서운 정욕에서 벗어난 사람,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벗어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오늘도 내가 아닌 내 안에 주님이 살아가시는 이 놀라운 진리 안에서 이 믿음을 따라 주님의 도구가 되어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주님의 눈물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고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갖고 이거는 어떤 영성인 경지에 가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십자가에서 이뤄 놓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가능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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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리의 강가로 인도하시고 십자가로 이끌어 주셔서 다른 얘기 말고 주님 오직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당신의 놀라운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 내내 꿈꾸며 기다렸던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이루신, 그래서 주님이 딴 데서 다 이뤘다고 안 그러셨어요? 기억하시죠? 사복음서 중에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신 현장에서 다 이뤘다고 말한 적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다 이뤘다고 말한 데가 어디죠?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이
딴 사람들은 다 끝났다. 사탄은 이제 끝장냈다고 승리했다고 깔깔거리는 그때 놀랍게도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성경이 그토록 말해왔고 우리가 그토록 꿈꿔왔던 참 자유의 복음 그리고 참 능력의 복음 그것이 이루어진 그 현장이 어딘고 하니 주님이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 주님이 다 이루었도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 내내 약속해온 복음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 부활 십자가 부활은 관념으로 동의가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여러분 존재 안에서 처음으로 이게 체험으로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 꼭 기억하십시오.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니 성령은 향방 없이 기적 베풀고 예언하고 이렇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행하시는 목적은 정확합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전부가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죄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심판받을 나의 운명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의가 되신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내 영혼 안에 이 진리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적용을 시키시면 그럼 우리의 영이 그 앞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서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그대로 되어 받아들이고 털썩 나 죽었구나. 제 안에게 암이 마음 안에 실제로 받아들여져서 더 거부할 수 없도록 실제가 되어지도록 받아진 것처럼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지도록 여러분 복음의 진리 앞에 치열하게 서셔야 합니다. 아멘. 이럴 때 생명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이제는 육으로 난 나의 옛 자아의 생명이 죽고 이제는 영으로 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실제로 살아가는 믿으려고 용을 쓰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삶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보혜사 성령이 예수를 주로 삼아 살아가는 삶이 관념이 아니라 교리의 동의가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역사가 바로 생명의 기독교의 진리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복음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능력과 그 축복의 풍성함이 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안에 당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앞으로 여러분 이 믿음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이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을 우리의 그냥 신음처럼 받아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아멘. 여러분 증인들을 곳곳에 두심으로 정치계가 바뀌고 그리고 경제계가 바뀌고 우리의 사회의 모든 구석구석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깨어진 우리의 가정 안에 이제는 나 죽어서 예수 사는 여러분 이 진리가 십자가의 진리가 여러분 영적인 어디 저 세례분담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되실 때 이제는 더 이상 내 기득권 가지고 부부 사이에 싸움질하는 이런 이상한 것 아니라 여러분 나 죽어야 내 가정 사는 이 진리 나 죽어야 이 민족 살고 나 죽어야 우리 교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 주님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나아가 맞부딪혀야 할 진리가 뭔지 분명히 아셨죠.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래서 이번 짧은 시간이지만 이 복음 내내 이거 제가 5박 6일 동안 복음학교에서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이걸 그냥 내독하는 얘기를 요 짧은 시간에 이걸 얘기를 하려니까 도대체 뭘 얘기를 해야 될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말이 많아 적으나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안에 그냥 부딪히게 하시면 이 역사로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걸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똑바로 봐야 합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봐야 합니다. 세상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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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복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여.